자, 김취엄님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 없으시고, 화학 전공이세요? 화학공학? 요새 취업 잘 되는 쪽이죠? 화공 전공이라 제조업 서류 통과는 무난할 줄 알았는데, 오졸이 광탈했다. 서류가 잘안 되셨나 봐요. 정말 자소서를 못 써서일까요? 자소서 잘 읽지 않기로 유명한 회사도 떨어지는 걸 보면은, 근본 원인을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. 자소서를 잘 읽지 않기로 유명한 회사가 일단 어디가 있는지를 제가 적어주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성별이나 이런 것들도 제가 지금 알 수는 없으나 그런 것들도 영향을 주거든요. 네, 성별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도. 그리고 여러분들 결국에는 제가 결국엔 자소서를 엄청 잘 써야 된다 이건 아닌데 요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. 우리 김치엄님한테는. 서류 심사 기준이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렇게 정량적인 요소가 있고요. 정성적인 요소들이 있어요.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력서에 들어가는 것들이죠. 여기는 이력서. 이건 당연히 그냥 자소서일 테고요. 정량적인 게 이제 대표적인 게 학교? 학과, 네, 전공, 학점, 말하기, 어학, 구술 능력, 그다음 가산점 부분에서 자격증 정도겠죠? 네, 요게. 요런 게 이제 평가 대상이 되고, 이제 정성적인 게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계신 경험, 그다음 우리 올드루키 분들 이력, 그게 이제 자소서에 들어가,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소서에 들어가는 소재거리 있죠. 경험, 이력, 뭐, 성별도 될수 있을 거예요. 그 다음 뭐, 나의 역할, 성과, 뭐, 지원 동기, 뭐, 이런 걸 텐데, 자,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, 자, 여기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바꿀 수 없는 상수예요. 그죠? 요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요. 지금 여러분, 뭐, 다 그러신진 제가 몰라요. 여러분들 지금 만난 건 아니라서. 근데 뭐, 이 시간에 라이브 보신다고 하시면 그래도 구직자시니까 졸업 유예를 했던 뭐 졸업 예정이든 대부분 아마 지금 바꿀 수 있는 게 없을 테고 그럼 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바꿀 수 있는 여기다가 많은 시간을 지금 투자하셔야 되거든요. 이해가 되세요?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, 봐봐요. 자격증 이분 없잖아요, 지금 우리. 김취엄님이 자격증이 없다. 그럼 뭐, 기사 자격증이 보통 3월에서 5월 달에 보는데, 이건 선생님 바꿀 수 있지 않나요? 천만의 말씀이죠? 공채 시작이 2월 말이거든요? 그럼, 공채가 시작이 되면, 그때부터는 달리는 거거든요? 자소서를 찍어내야 돼요, 그때부터는. 근데, 많은 분들이 이걸 병행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시거나, 네, 기사 자격증 필기 시험 준비도 선생님 하면서 자소서도 쓸수 있지 않나요? 그건 안 돼요. 제가 학생들을 이렇게 만나보면. 네. 결론적으로 안 된다고.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, 그게. 그래서 우리 김치엄님은 자소서 잘 읽지 않기로 유명한 회사도 떨어진다는 건뭐 여기 영향일 수도 있어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동서식품 이런 데는 자소서 안 가니까. 안 보니까. 그래서 뭐 김치엄님 뿐만이 아니라 서류가 잘안 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. 서류 통과가 지금 잘안 되시는 분들은 빨리 자소서에 많은 투자를 하시는 게 맞겠죠.